보고 계신 제품이 프레트 에큐러시의 플러스 모델입니다. 물론 이제 FG긴 한데요. 에, 이, 저기 그, 이 플러스 모델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이제 끈이 없는 모델을 좋아하진 않아요. 좋아하진 않는데 이 지금 플러스 모델을 이렇게 보면 제품 자체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제 발에 잘 맞지를 않거나 해서 제가 이 제품을 충분히 신께 조금 뭐 스타일 아니면 뭐 뭐라 그럴까요? 이 선호도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모델이라고 하는 뭐 프레트 자체가 이제 좀 그렇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제품을 볼때 느끼는 거는 뭐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하는 느낌이 좀 드는 부분들은 있어요, 분명히.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뭐 신든 뭐든 일단 사고 싶어지는 마음은 어쩔 수는 없어요. 사고 싶어지는 모델.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컬러가 있는 것보다 까만색을 더 좋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런칭 모델이기도 하니까 이런 모델을 하나 사놓고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. 특히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 에큐리시에서는 요 앞에 제가 엣지 모델을 지금 충분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 라스트 변화가 있으면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좋아진 부분들이 있죠. 그리고 지금 플러스 모델 정도에서 어퍼의 그립이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기에 고무가 없었다고 해도 이 러버 돌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있는 어퍼 자체로만 이렇게 만져보면 뭐이 정도 정도의 그 어퍼 느낌이라고 하면 굳이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 돌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그 아디다스가 지금 고무를 통해서 얻고자 했더니 하이 데피니션 그립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느낌을 줘요. 그리고 단순히 발볼이 넓은 게 아니라 여기 발등 전체로 지금 덮여 있는 이렇게 세워서 보면 둥그스름하게 전반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이 발에 적응을 해서 신을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어졌다 하는 점. 예, 그래도 이 프레테가 에큐러시 정도에 와서는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엣지를, 요 앞에 모델 엣지였죠? 엣지였던 것 같은데. 그 모델에 대해서는 뭐, 충분히 지금 이전에 대한 그 라스트에 대한 생각이 지금 잘 나지가 않아서 그때 어땠더라 하는 느낌이 이제 없어요. 근데, 이 지금 에큐러시는 제가 점유를 신어봐도 그렇고, 이 플러스 모델, 그 다음 TF 모델을 발을 다 넣어보더라도, TF 모델인 경우에는 지금 이, 요 밴드 차이, 예, 탄력 차이 때문에 지금 더 타이트한 점들이 좀,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퍼가 어퍼의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이 제품을 싸는 형태로 이 러버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가고 그다음 여기에 있는 밴드 탄력성이 좀이 플러스 모델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보시다시피 지금 두 제품은 아, 이 밴드는 두 제품이 완전히 다른 소재다 이렇게 봐도 돼요.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밴드 탄력이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하게 그 핏감에 그 서로 다른 느낌을 주도록 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간 지금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고 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 이 런칭 모델보다 그냥 올블랙으로 된 모델을 조금 더 사고 싶은 이유가 이게 지금 운동장에 선수들이 신고 있는 거를 보면 이 흰색으로 그래픽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이렇게 어떤 그 완전히 올블랙으로 되어 있으면 뭔가 올블랙으로 되어 있거나 올화이트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 신발이 샤프한 느낌을 주는데 이 그래픽상으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그 아디다스 삼선이 굵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까만색과 흰색과 이저 핑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발이 좀 이렇게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? 시각적으로 마치?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요이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이 아디다스 삼선 처리 부분은 조금 불만족스러워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신고 안 신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신었을 때 이제 그 외관상으로 비주얼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,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제 그 블랙아웃이 아니라 선수들이 실제 그 착용을 하고 나왔을 때부터 제가 느꼈던 게 신발을 축구가 저렇게 되면 그래픽상으로 조금 보기가 조금 그렇네 하는 느낌이 발이 너무 커 보인다라는 느낌. 저는 이제 그래서 나이키 제품 중에 이 스워시로가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발을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좀그 뭐라 그러죠? 좀 낯설다고 해야 되나?
그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.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아예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냥 이런 이제 블랙 모델들을 선호하는 편인데. 예,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플러스 모델은 상당히 뭐 이 제품 자체로 보면 좋다.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스터드가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좀 사용하기 좀 적합하진 않다 하는 부분.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로만 보면 최근에 나왔던 제품들보다는 어쨌든 뭐 그 사용 편의성 같은 것도 증가됐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느낌상으로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 제품을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 제품 볼 때만 느끼는 것은 역시 이제 현대 축구화의 제조 기술, 다양한 본딩 뭐 이런 것들에서 접합 부위를 전부 그 스티칭을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것들.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무게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그 핏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안쪽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져봐도 패딩이 느낌이 심상치 않게 도톰하고 되게 부드럽거든요. 안쪽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패딩으로 처리된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다른 제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뭐 뉴발란스 제품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요즘 패딩에 사용되는 소재들이 예전에 아주 올드하게 사용되는 소재들. 그러니까 이건 뭐 폴드라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뭐 간단한 스포지 같은 게 아마 이 아들레 이런 게 들어갈 텐데 메모리 폼이 더 개선된 느낌의 더 부드러운 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을 감쌀 때 주는 느낌 상당히 어쨌든 그 자체로는 되게 뛰어나죠. 그래서 최근 축구화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는가 하는 또 여기에 지금 이 TF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만져보면 TF에 들어가 있는 패딩과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모델 최상급 모델에 들어가 있는 최고급 최상급이자 최고급이죠 모델과 이렇게 만져봐도 좀 차이가 있을 정도거든요. 그래서 뭐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최소한 플러스 모델 정도 그런 엘리트급에 이제 그 정도가 추진되는 거에 이 TF도 좀 거기에 준해서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밴드가 여기 지금 그 플랫에 들어간 밴드 타입 똑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착화감이 정말 발군으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. 지금 두 개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어퍼의 차이점은 뭐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. 같은 소재인데 약간 그 처리를 다르게 한 건지 표면을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발등 전체를 덮어주면서 느끼는 핏감 차이를 만들어주고 지금 안에 있는 패딩에 이렇게 손을 눌러서 이렇게 만져본 느낌도 그 두께상으로도 약간 차이가 있고 소재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제품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점일의 그 TF 이쪽에도 좀 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. 계속 듭니다. 물론 이제 이런 TF류로 지금 뭐 그 엘리트급에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모델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 상대 좀 불만족스럽죠.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풋살 세계 선수권 대회 한다, 월드컵 한다, 뭐 이럴 때 이제 아디다스 이런 걸 신고 나오냐, 뭐 아니면 또 누구야 그 나이키에 뭐 그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뭐 베이퍼 15 이런 거 신고 나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신고 나오느냐 과연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수들 정상급에 있는 뭐 브라질 풋살 선수들 포르투갈 풋살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뭐 아니면 뭐 또 스페인 풋살 선수들 뭐 이런 아니면 가까운 나라에 그래도 좀 강자인 일본이나 이란도 사실 잘하죠. 이제 그런 나라 선수들이 그 풋살 월드컵에서 신고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제 이 아디다스 나이키 풋살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러나 어쨌든 이 프레테는 에큐리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전은 있었다 그런 거 그건 뭐 제가 잘 신냐 안 신냐 뭐 제 발이 잘 맞냐 안 맞냐는 뭐 논외고 제품 자체로서 볼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하는 점입니다. 그게 제가 이 프레테의 에큐시 모델을 보고 리뷰하면서 느꼈던 점들이에요.